안녕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니 디카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해치를 하면서 카트라이더 방이 이제 랜덤이 좀 추가가 됐는데, 베리 이지 추천 랜덤 베리 이지라고 있죠. 베리 이지에서 과연 얼마나 맵이 쉬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우리 선우 씨 입장하겠습니다. 선우 씨 131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일단 베리 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트릭이 있어요. 차이나 북경 자금성, 차이나 상해 동방민주, 상악 베거이 시장, 포레스트 골짜기, 포레스트 기암개서, 포레스트 행복한 팬더 마을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네요. 일단 한번 직접 해보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맵들이 다 떠요 여러분들. 랜덤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트랙이 다 뜹니다. 베리지 트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랜덤. 아, 일단은 싱가폴 석키 난이도 2개짜리가 나왔고요. 얼뜰결에 선우랑 1대1. 너무 잘하노. 아, 못합니다. 역시 프로 라이센스 아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날렸는데. 그럼 100개 사람들 파츠 뭐야? 파츠요? 이거 4547. 4547 톡톡이 찍.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베리 이지 트랙이요, 약간 운동장 맵들이 많이 표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 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맵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보니까 빌리 손가락 2도 베리 이지 있던 것 같은데. 빌리 손가락 2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와, 진짜 어렵다네. 오랜만에 안 돼. 이게 어렵다고? 네. 와, 씨. 와, 불도 안 나서 뭐야, 이제. 자, 일단은 싱가폴 서킷이었죠. 싱가폴 서킷 맞나 이거? 한 번 더 맵을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 빌리지 고가 2였구나. 빌리지 고가 어? 잠깐 빌리지 고가 2. 아, 도검 오라는 저건 뭐지? 아이템 맵 같은 것도 네모난 마을? 저건 뭐지 또? 여기 운하도 있네. 와, 운하도 있어요? 어, 그러네? 운하 있어요. 왜 그러지? 아, 이거 숨바꼭질 맵 난이도 2개짜리였나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또 달려보면은 이게 은근히 또 어렵대. 왠지 알아? 얘들아? 이 기찻길이 어려워. 여기 지름길이고. 와, 여기서 그니까 약간 운동장 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기찻길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차가 점프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맞아요. 어, 점프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해야 되거든. 여기 평지 따라가. 어, 점프 됐어. 야, 니는 왜 점프 안 돼? 평지 따라가면 돼요, 평지. 아, 그 구간이 있어요. 맞아. 이 점프 안 되게 약간 잘 타야 돼. 하트 재미없죠?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까? 카트라이더 재밌긴 해. 근데 약간 질리지. 그 형님, 아까 전에 제가 왔던 구간으로 해보세요. 오케이. 아, 재밌긴 한데 그냥 질린다고 하는 게 맞지. 재밌긴 해요 아직까지 카트라이더. 어, 근데 너무 많이 해서 질리지. 여기서 아, 이렇게 타면 되네. 와, 나 점프 됐다. 아, 딱 구간이 있네. 점프 안 되는 구간 맞지? 맞아요. 오른쪽을 타야 돼. 오른쪽. 오케이, 하긴.
이걸 모르면은 또 점프하기 때문에 점프하면 차 감속이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여천 당하죠. 아이 두 바퀴짜리네 이것도. 오라문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트랙을 보면 딱 알아. 근데 트랙은 보면 아는데 이름은 다 외우지 못해 가지고. 아이템 한 바퀴짜리 매우 아니에요. 한 바퀴짜리. 세 바퀴짜리 나는데. 아이 그건 베리베리 하드 랜덤도 있다고? 아 그거 어떤 맵도 있더라고요. 그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베리베리 하드 랜덤 없는데. 아 베리 하드는 있지. 베리 하드. 어. 베리베리라길래 나는. 아 이네. 와 이거 아이템 맵 아니냐? 이것도 난이도 두 개. 거의 난이도 한 두 개짜리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난이도 두 개짜리가 베리 하든가 봐. 아 베리 베리 이지. 웬말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이템 맵도 스피드로 달리했을 때 재밌는 트랙들이 있더라. 뭐 예를 들어서 막 버섯 동굴 이런 거 이런 것도 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템 맵인데도. 아이템 맵 중에서 재밌는 또 약간 스피드로 달렸을 때 재밌는 트릭이 있어. 동방명주도 아이템 맵이죠 원래. 오빠 뭐야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저 렉 썼어요 모르고. 아 렉막을 안 꺼놨네. 아니 지금 막자에 너무 습관된 거 아닙니까 성우씨. 아 렉을 안 꺼서 이러고 있어. 선우야 이기면 킵뷰. 어씨 갖고 다니네. 잠깐만. 아! 와 대박. 오아시스. 와 난이도 두 개 한 개짜리가 나오네. 와 이건 나 스피드로 달려본 적이 없어. 어떻게 달려야 되냐 이거. 선아 이기면 킵뷰. 아이 아닙니다. 여기 이깁니다. 아 왜 이길 수 있지 굳이. 후반전 쟤도 안 됩니다. 아이템 맵이라서 모른다 선아야. 아 근데 엄청 어렵는데 아이템 맵이. 아 적응했다 이 트랙. 어, 이것도 달릴만하네. 야 왼쪽으로만 가면 되네. 왼쪽으로만 가면 돼. 와 나 이미 적응했어. 여기서 톡톡이. 와 끊었네. 여기서 톡톡이 차야 돼. 와 무슨 바꾸 나네. 여기서 톡톡이. 톡톡이 마지막 톡톡이. 와 끝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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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꼬리 날랬는데 꺼내 안 됐어. 티피 줄게. 아 아닙니다. 아하. 베리 하든가 그거. 아 베리 하든 한번 해볼까? 베리 하든 한 두 판만 해보자 그래. 와 뭐야? 와 저거. 나이도 다섯 개짜리 나오네. 광산 이런 거 맞지? 엄청 어려운데. 이게 어렵다고? 아이고야. 재련서 어렵지? 재련서 잘합니까 성우씨? 뭐 잘 달리네 선우. 이기면 킵뷰. 선우야 이기면 또 킵뷰. 아니야. 아 진짜 그렇지. 이기면 킵뷰. 진지하게. 아 막았다. 아 뭐야. 와 어. 와
되게 쉽게 가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 와, 뒤에서 따라가려니까 엄청 빨라서 힘드네. 그렇지, 베리아드가 그래서 어렵지. 그러니까 베리아드지. 네. 와, 진짜 한 번만 가면 따라가기 엄청 힘든 맵인데 이거. 그러니까 한 번만 가면 선수들도 따라오기 힘들지, 이런 맵은. 특히 이럴 때는 많이 따라왔네. 찍. 베리 하드에는 뭐 이런 트레이딩이 있죠. 리버스 붕일턴을 좀 소릅니다. 오, 리버스 와! 나왔어요. 나 리버스면 못 왔는데. 로비. 형 한 손 핸디캡 한다, 소매야. 한 손을 한다고요? 어. 와, 나 이면 뭐네요, 저거. 이기면 키피요. 한 손. 아니 한 손이잖아 형. 형님은 옛날 리그 때 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끝이 줄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거 리그 트릭이었지. 한선 아이가